네, 안녕하세요. 걷기와 여행입니다. 오늘은 그 고덕에 있는 국제 신도시 신안 인스빌 시그니처 아파트를 찾아가 보겠습니다. 신안 인스빌 시그니처 아파트는 8개 동으로 613세대이며 18층에서 23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주차는 1.28대, 용적률은 174%, 건폐율은 17%로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32평형과 37평형으로 두 가지 그 평형으로 되어 있고요. 입주는 2020년 4월에 입주를 했습니다. 이 분양가는 최저가 3억 5,500에서 최고가 4억 600 정도의 분양이 된 그런 아파트입니다. 그래서 최고가는 7억 4,800까지 2021년도 3월 달에 나갔었고요. 2023년 3월 실거래가는 6억 500에 20층 이렇게 나와 있고, 현재 그 2023년 3월 매도 호가는 5억 9천에서 6억 5천까지 나와 있습니다. 그리고 주변에는 파라곤 아파트와 제일 풍경채, 안단테, 자이 아파트 등이 있습니다. 고덕 국제 신도시의 그 개발을 하게 된 계기를 보면, 여기는 그 이제 위치는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과 목옥동, 장당동, 지제동, 고덕면에 걸쳐 있는 아주 그런 넓은 장소입니다. 그래서 이곳의 그 사업 면적은 약 1,300만 42만 1,644제곱미터. 감이 잘안 오죠. 예, 평수로 환산을 해보면 약 400만 평그 정도 됩니다. 굉장히 큰 넓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거주 인구를 잡은 것은 약 14만 4천 명 정도. 그리고 세대 수는 약 5만 8,300 세대 이렇게 잡아가지고 대단히 큰 신도시를 지금 건설 중에 있고, 일부 지금 아파트는 입주도 한 상태입니다. 여기를 이제 그 개발한 계기는 그 서울 용산에 주한미군 용산 기지가 있었죠. 그 기지가 이쪽 평택으로 내려오면서 내려오고도 송탄에 있던 그 오산 공군 기지 여기와 이제 같이 이제 이쪽으로 이전을 하면서 이 주변을 좀 개발을 해야 되겠다 해서 개발이 결정된 그러한 국제 신도시입니다. 그래서 교통으로는 제가 지금 전철에서 내린 그 경부선에서 송탄을 지나 평택 가기 전에 서정리역이 있습니다. 그 서정리역에서 내려서 서측 방향으로 나오면 지금 이 신도시를 올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그 이제 SRT 수서 평택 고속선이 또 평택 지제역에 서게 됩니다. 그래서 그쪽 SRT도 이용을 할수 있고, 교통망은 그렇게 잘 갖춰져 있고요. 그리고 이 고덕 신도시 옆에는 고덕 국제화 첨단 산업단지가 또 개발 중에 있고, 일부는 또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. 거기에는 그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가 그곳에 무려 100조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한 곳이고, 현재도 일부는 입주를 했고 지금도 건설 중인 그런 공장도 있습니다. 그리고 삼성 평택 캠퍼스가 오다 보니까 관련된 협력 업체라든가, 뭐 지금 현재는 이제 또 건설 중에 있기 때문에 건설 관련된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지금 많아가지고, 이 주변 신도시에 있는 그 지금 현재 입주한 그 아파트 가격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좀 높은 금액인데, 이러한 높은 금액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삼성 그 평택 캠퍼스의 그런 영향이 아닐까, 그런 생각이 됩니다. 예, 지금 아파트 그 단지 내를 지금 걷고 있는데요. 신안 인스빌 시그니처 아파트도
예, 단지가 굉장히 공원 조성이 잘 되어 있고 배치가 잘 되어 있고 색감도 참 차분한 그런 색감으로 칠해져 있어서 걷고 이러는데 굉장히 그 안정감을 주고 있습니다. 예, 조형물도 굉장히 예쁘네요. 이 주변에는 이제 그 아파트가 이제 파라곤 아파트 제일 풍경채 신한 인스빌이 지금 1단계 아파트로서는 그래도 이 가장 그 이름을 알린 그런 아파트들인데 역시 이제 그 조경 상태도 멋지고 산책로 통로 이런 것도 잘 돼 있고 동관 거리도 넓으며 배치가 잘 돼 있습니다. 여기가 건폐율은 17%고 용적률은 174%로 예, 양호한 상태의 그러한 아파트가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쪽에 이제 그 보면은 넓은 그 놀이터가 또 나오고요. 그리고 놀이터 옆쪽에는 아직 그 아파트 뭐 이런 게 들어오질 않아서 지금 굉장히 넓은 땅으로 지금 남아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예, 어린이 놀이터죠. 어린이 놀이터도 굉장히 어린이들이 놀기 즐거운 마음으로 놀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. 그리고 이곳은 또 휴식 공간이네요. 휴식 공간도 있고요. 예, 산책하기가 굉장히 좋은 곳 같습니다. 어린이들이 저쪽에서 지금 축구를 하고 있군요. 축구를 하고 있는 모습도 보시고 계시고요. 예, 이곳도 굉장히 그 넓은 지역에 이제 신도시를 건설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아파트가 쓴 옆에는 지금 공터로 남아 있고 저기도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저쪽에도 뭐 건물이나 아파트나 이런 것으로 또 채워지겠죠. 예, 소나무도 지금 잘 심어져 있고 예, 아주 아파트가 이제 신축 아파트다 보니까 굉장히 깔끔하고 깨끗합니다. 깔끔하고 이쪽 나가면 예, 역시 이제 큰 공터가 지금 보이고 있군요. 이곳에서 그 전철역까지는 걸어서 한 15분 20분 정도 이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서정역까지 도보로 걸어서 출퇴근할 수 있는 그런 또 위치 거리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선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뭐 삼성 직원이라든가 아니면 삼성 관련된 그런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 또는 그 평택 미군 기지에서 근무하시는 군무원이나 이런 분들도 이쪽에서 많이 거주를 하실 것 같고요. 여기는 이제 분수대 같습니다. 분수대 이제 날이 풀리고 하면 여기 분수대도 가동을 하면 굉장히 또 멋진 장소가 될 것 같네요. 네, 분수대가 있고 그 다음에 분수대 위로는 이제 이런 데크 산책로가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. 공원 같은 데서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조경 관련한 그런 데크 시설을 지금 해 놓았군요. 네, 아파트 요즘 아파트 단지가 공원 같은 그런 느낌이죠. 그래서 굉장히 그 분수대와 흐르는 시냇물 이런 거를 이제 구성을 해가지고 아파트이면서도 공원을 산책하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받도록 그렇게 지금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그 평택에 있는 고덕신도시 신한인스빌 시그니처 아파트를 걸어보았습니다. 역시 아파트가 굉장히 깔끔하고 예, 세련된 그런 아파트라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. 예, 오늘도 그 신한인스빌 아파트에 같이 동참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또 멋진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